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콜앱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파이썬 크롤링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까지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새로운 노트 하나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피터 환경과 비슷한 그런 노트북이 웹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기능들 몇 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삽입 쪽에 보면 이제 코드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들은 다 이제 코드셀이라고 명칭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라고 해서 쉬프트 엔터를 치시면은 코드셀은 하나씩 하나씩 자동으로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또 코드셀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삽입에 보면 이제 텍스트셀이라고 있어요. 이 텍스트셀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텍스트 기반의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코드하고 달리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설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콜앱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고, 이미지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태그 형태로, 우리가 HTML 태그 형태로 이렇게 조작도 여러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들,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추가로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주석 처리처럼 여러분들이 설명을 써서 사람들이 같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제목 셀이라고 있어요. 이 세션 제목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 페이지에 대한 그런 목차, 그런 개념들, 큰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하시고 세션 제목 셀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걸 제일 위쪽에 보통 많이 쓰겠죠. 그래서 요 세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제목 같은 경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목차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쪽이요. 그래서 목차를 여러분들이 여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쉘들을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목을 파이썬 프로그램 입문 과정 아니면 파이썬 프로그램 크롤링 과정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우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큰 그룹으로 설명이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이 코드를 설명하는 하나의 텍스트 형식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목차 형태로 만들어 줄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추가하고 삭제도 하고 그 설명 주석 처리처럼 넣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코드의 주석 처리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림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림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삽입 기능에서 각각의 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깐 실행했지만은 보통 컨트롤 엔터로 하나씩 각각의 코드 쉘을 실행하는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행을 하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동작을 하는 경우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코드가 잘못 프로그램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 내부적으로 이게 구글에서 지원하는 그런 웹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는 코드들이 실행을 할때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멈춰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돌때 이것을 실행했다가 또 멈추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코드들이 분명히 로컬에서는 동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을 하면은 한번 리셋을 한번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런타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행을 중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런타임들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할 때는 얘라고 누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초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으로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번호가 7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것이 다시 다 리셋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또 다시 치시면은 여기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예, 실행이 되고 여기서 1번, 2번으로 다시 번호가 매겨지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다시 실행하고 싶어요. 앞에서부터요. 코드를요. 그랬을 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모두 실행을 하면은 이 코드쉘이 10개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또그 10개가 다시 동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페이지 안에 하나의 코드라고도 볼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단일로 하나씩 하나씩 코드쉘로 실행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런타임 초기화도 있고요. 좀 비슷한 개념이죠. 런타임 다시 시작하고 그다음 런타임 초기화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구들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도구는 이제 삽입과 런타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실행할 때는 연결하기라고 되어 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뭐 중단을 일부러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단을 하면은 이렇게 다시 열기라고 되어 있고 F4키를 누르면은 이제 열기라고 연결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연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는 이렇게 연결이라고만 뜨고 있는데 그냥 세션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면은 이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이 구글 콜앱과 이제 그 자원들, 콜앱에서 제공하는 자원들과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세션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봤지만은 세션 관리 쪽에 이 노트북에 대해서 이렇게 세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트북들을 또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그 노트북만의 또 램들을 또 사용을 하겠죠. 자원들을 사용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자원들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냐. 생각보다 많이 제공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램이 약한 13기가 정도, 예, 13기가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13.5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보다, 물론 이제 디스크는 좀 공간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겠죠? 그렇지만은 램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노트북 사양들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한 8기가 요즘 판매하고 있는 것이요. 기본적인 것들이요. 물론 이제 개발 쪽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을 한다면은 충분히 램도 한 16기가 이상 정도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용량들을 미리 제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콜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간단한 머신러닝 학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사용하면은 충분히 다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런타임 쪽에 보시면은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것은 자원을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성능으로요. 그런데 하드웨어 가속기를 여러분들이 GPU나 TPU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U나 T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멀티스레드를 할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가속기들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그런 학습이나 할 때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그런 데서도 보통 외부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게 경량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외부 좋은 그래픽 카드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죠. 머신러닝 할 때요. 그래서 이런 AI 학습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를 구입을 해서 이제 뭐두 개, 세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뭐 좋은 거 하나로 이렇게 학습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본체에서 제일 많은 비용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픽 카드예요. 예, 그래픽 카드 하나만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안팎으로 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게임 뭐 같은 거 하려면은 뭐 200만 원짜리 GPU를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만이 동작하는 그런 게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GPU에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학습을 하는데, 물론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할 때는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테스트 학습을 할 때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TPU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구글 쪽에서 만든 그러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 구글 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PU나 GPU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GPU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한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콜앱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료로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은 지속성을 12시간 정도밖에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원들을 좀더더 개선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 나는 용량을 좀더 확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콜앱 프로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월마다 여러분들이 비용을 주고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한 10달러 정도, 9.99달러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GPU, 그 다음에 긴 런타임, 약한 24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웬만큼 여러분들이 책에서 다루는 그 정도 수준, 책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책에서 나오는 그런 기본 머신러닝이나 그런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공부할 때는 이 콜앱에서도 충분히 다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콜앱에 대해서 또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기능들은 뒤에서 저희가 코딩을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